네. 알루코라는 이제 종목이고요. 이제 알루코는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오늘 뭐 삼알미늄이나 조일알미늄 관련 종목들도 좋은 시세가 나왔고, 알루코가 뭐 이제 알루미늄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지만은 종속회사에 있는 현대알루미늄이라는 이제 이름 회사 때문에도 뭐 예를 들어 오늘 삼알미늄 조뭐 이런 것들이 오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현대알루미늄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. 오늘 사실 뭐 제가 이 종목은 어제 선정을 하고 오늘 좀 올라가지고 좀 높은 가격에 설명을 좀 드릴 수밖에 없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, 지금 가격도 사실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알루미늄 시세 계속 좋고요. 알루미늄도 요즘에 시세가 고점을 좀 넘어가고 있는 추세, 뭐 3,000달러 넘어가고 있는 추세 나타나고 있고,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도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또 철강주들이 좋을 때 비철금속도 따라갑니다.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매수가는 제가 이제 사실 방송 전에 그것도 올려서 5,000원이었는데, 방송 중에 지금 당장 이제 매수하는 것보다 이따가 오후 전까지 확인하시고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 주 시세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, 일단 매수가는 혹시나 5,000원 기회 주면 5,000원 정도 보시고요. 기회 안 주면은 이제 오늘 종가 정도 보시고, 목표가 손절가는 매수가 대비해서 한10% 내외, 목표가는 5,700원 정도, 손절가는 4,6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